대문호, 톨스토이의 불세출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안나 까레리나가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는 톨스토이가 49세에 이르러서야 집필을 마무리한 작품으로 진실한 사랑과 예술, 종교, 죽음 등 톨스토이의 삶과 가치관에 쏟아부어 완성한 소설인데요. 150명에 달하는 치밀하고 촘촘한 캐릭터, 여기에 세밀하게 그려낸 화려한 러시아 귀족 상류 사회의 모습까지, 이른바 톨스토이 문학의 집대성으로 꼽히는 작품이기도 하죠. 대작인 만큼 문학 장르를 비롯해 영화, 발레,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되어 왔던 안나 까레니나가 러시아의 유명 프로덕션인 모스크바 오페레타 시어터를 만나 무대에 오르면서 러시아 뮤지컬의 흥행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합니다. Со свой стиль, своё лицо, и я надеюсь, что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мюзиклов появится ещё один стиль, ещё один вид мюзикла made in Russia.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장교 브론스키는 어느 날 고위 정치가인 까레니네 아내 안나를 마주치고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는데요. 안나에게 빠진 브론스키는 귀족들의 연회에서 프로포즈를 약속했던 키티를 외면하고 안나와 춤을 추죠. 사랑 없는 결혼을 했던 안나는 브론스키를 만난 후 혼란을 겪으면서도 알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두 사람은 온갖 스캔들에 휩싸이지만 그럴수록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들의 사랑은 더욱 절실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안나 까레니나는 예술의 전당 개관 30주년을 맞는 2018년 첫 번째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초연이자 전 세계 최초 라이선스 제작으로 무대에 오른 공연이다 보니 그글이 끌어갈 주인공 안나 역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는데요.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최정상 여배우라고 할 수 있는 옥주현과 정선아가 캐스팅 명단에 올라 각자의 매력으로 안나 역을 소화해내고 있고요. 안나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브론스키 역에는 이지훈과 민우 역이, 이 밖에도 서범석, 황선현, 최수형, 기세중, 이지혜, 강지혜 등 실력파 배우들이 무대 위에 올라 몰입도 있는 연기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안나 까레니나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또 나의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슬픔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치닫기까지 그 여정 속에서 물음표를 관객분들에게 저는 던져주고 싶어서 작품 자체가 이제 발레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서 있는 자태나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무대에 섰던 그런 모습들이 이번 러시아 이 안나 까레니나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좀 많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무엇보다 안나 까레니나는 오리지널의 연출 알리바 체비크, 안무가 이리나 코르네예바 등이 함께 참여해 러시아 뮤지컬의 느낌을 고스란히 표현해낸 것은 물론이고요. 국내 뮤지컬 음악 감독 1호로 꼽히는 박할린이 협력 연출이자 음악 슈퍼바이저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악, 배신, 절망. 어쩌면 이것은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류 본연의 인간성에 대한 통찰을 담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인간이 추구하는 그 가치 속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진정한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는 2월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계속됩니다. 삶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직접 취재한
박유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 톨스토이 하면은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부활, 뭐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안나 까르니나 역시 바로 그런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안나 까르니나 같은 경우는 톨스토이의 모든 것이 들어간 집대성된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국과 미국의 작가들이 뽑은 정말 최고의 소설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작품이 뮤지컬로 만들어진 건데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러시아 뮤지컬이 어떤 것인지를 무대에서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또 깊은 사색, 네. 이 안나 까르니나를 통해서도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네, 박유명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족 뮤지컬 캣조르바가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캣조르바는 기존의 가족 아동 뮤지컬의 공식을 깨고 전 연령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되어 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고양이를 의인화해 현 시대를 풍자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연출에는 스프링 어웨이크닝의 이종석, 주인공 조르바 역에는 배우 김순택이 나서 무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3일까지 원천교회 갤러리에서는 예담 김현진 작가의 마이 엔들리스 러브스토리 전시가 진행됩니다. 영원한 사랑이 부재한 시대 속에서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자는 의미로 총 45점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신년을 맞이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가정,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 춤추는 교회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고요. 벽시계, 무드램프 등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도 구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호와 라파, 즉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이 네 번째 앙코르 공연에 들어갑니다. 청년 실업자 다훈, 마약, 도박, 성추행 등으로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는 톱스타 강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도망친 여고생 영아 등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한강 다리 위에 올라선 이들이 라면의 파송송 가게를 알게 되고 가게 주인인 천왕성을 만나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따뜻하면서도 유쾌한 스토리에 아름다운 넘버들이 더해져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필름포럼의 2018년 첫 번째 시네마 브런치가 진행됩니다. 시네마 브런치는 영화를 보고 브런치를 먹으며 강의도 듣는 문화 감성 프로젝트로 기독교 전문 영화관 필름포럼이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선천적 얼굴 기형을 갖고 태어나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소년 어기와 그 주변 인물들의 시선을 담은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의 원더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필름포럼 대표 성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영화 감상 후 경이로움에 눈뜨다라는 주제로 토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